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가자미와 쑥으로요. 가자미 쑥국을 끓여보겠습니다. 봄철이면 많이 드시는 도다리 쑥국이랑 같은 건데요. 도다리 대신에 가자미를 사용합니다. 도다리는 맛있긴 하지만 좀 가격이 좀 비싸고 가자미는 가격도 저렴하고요. 이게 아주 쉽게 눈에 띄거든요.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손질을 이렇게 딱 해줘서 포장을 해서 팔기도 하니까 이런 거 사시면 편해요. 저는 이렇게 손질이 깨끗하게 된 것을요. 두 마리 포장된 거 5,000원 줬거든요. 이게 제법 손질됐는데도 손바닥만하게 큰 거였습니다. 가자미도요. 비린내가 나지 않고 맛있습니다. 쑥은요. 한 100g 있으면 되는데요. 뭐 한 줌만 있어도 되고 뭐 쑥은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. 향이 좋아서 쓰시면 좋아요. 무와 팽이버섯 그리고 대파, 고추 이렇게 쓰시면 돼요. 무는 먼저 이렇게 한 두 조각 200g 정도 나박나박하게 썰어 주겠습니다. 팽이버섯은 그냥 이대로 쓰면 되고요. 대파는 한 뿌리 정도 어슷 썰어 줍니다. 청양고추 한 두세 개 정도 쓰겠습니다. 이것도 어슷 썰기 해줄게요. 다진 마늘 한 스푼만 준비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다시마 육수를 준비했거든요. 살뜨물로 하셔도 돼요.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. 저는 오늘 다시마 육수 준비했습니다. 살뜨물이 아닌 다시마 육수를 만들어놨는데 아까부터 여기 지금 한 10분 정도 끓였거든요. 다시마를 넉넉히 넣고요. 멸치는 조금만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리터 정도 만들어놨는데요. 드셔도 되고요. 아니면 한 번만 더 이제 재탕하셔도 돼요. 1리터니까 물이 부족하거든요. 저는 여기다가 물을 더 부었습니다. 총 1.5리터 만들었습니다. 물을 먼저 넣어주겠습니다. 불 아주 약하게 해서 물을 한 10분 정도 끓였습니다. 그럼 무가 좀 익었거든요. 그리고 국물도 좀 우러나고 손질한 가자미를 넣어주겠습니다. 국물이 생각보다 좀 줄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다 싶으면 조금 물을 더 부으셔도 돼요. 이제 맹물을 조금 더 부어주셔도 됩니다. 가자미를 넣고요. 불을 조금 세게 했습니다. 대파를 넣어주고요. 고추도 좀 넣습니다.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요. 된장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이제 5분 정도 끓여줬고요. 가자미는 이제 익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거품만 조금 걷어내주고요. 끓이는 동안에 국물이 줄었으면은요, 이렇게 물 조금 더 넣어주셔도 돼요. 다시마 육수기 때문에요. 물 조금 더 타주셔도 이게 감칠맛 나고 맛있습니다. 된장 한 숟가락이 들어갔기 때문에요. 여기는 소금, 국간장, 뭐 이런 걸로 마지막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. 저는 소금으로 간하겠습니다. 된장을 넣었기 때문에 약간 간간하거든요. 그래서 아주 간이 약하게 슴슴하게 됐어요. 멸치 액젓 같은 걸로 또 간을 하셔도 돼요. 이제 쑥이 끓고 있으면은 국물이 끓고 있으면은요 쑥을 넣어주겠습니다. 제가 쑥은 다듬어서 미리 씻어놓은 거였습니다. 쑥을 한 번만 더 끓여줄게요. 그러면은 비린 맛도 안 나고요. 아주 맛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팽이버섯은 가장 마지막에 넣어주겠습니다. 쑥이 약간 좀 질겅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쑥도 부드러워질 때까지 한 2-3분 정도 더 끓여주시고요. 불은 아주 약하게 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. 마무리로 이거 팽이버섯을 넣어주시면 돼요. 팽이버섯 넣고 바로 불 끄시면 됩니다. 이렇게 버섯 같은 것도 이렇게 넣으시면 맛있습니다. 팽이버섯 작은 거 한 팩이었고요. 다 됐습니다. 이제 불 끄고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가자미가요 아주 푹 잘 익었습니다. 국물이 굉장히 맛있습니다. 진하고 역시 다시마 육수가 들어가야 돼. 다시마 육수가 들어가야지 감칠맛도 나고 맛있습니다. 와우. 근데 가자미가 원래 비린 맛이 잘 안 나잖아요. 근데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전혀 비리지 않고 맛있습니다. 아주 담백하고요. 자, 고기하고. 맛있다. 와, 가자미 너무 맛있네요. 근데
가자미가 마트에서 제가 손질해 놓은 걸 샀는데요. 알고 봤더니 소금 간이 돼 있었네요. 가자미에 간이 돼 있습니다. 제가 소금 간 돼 있는 걸 샀나 봐요. 근데 더 맛있습니다.